안녕하세요. 저는 양평에 작은 집을 짓고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살고 있는 박희영이라고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큰 건물도 없고 자연도 좋고 상대적으로 또 서울이랑 또 가깝고 가기도 좋고 해서 양평에 작은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지었거든요. 105평 대지 위에 그때 작은 집이 되게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집은 한 층에 한 약 13평? 1층, 2층 다락 이렇게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마당 있는 공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정원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랑 남편이랑 가끔 저희 딸 서정이까지 같이 한 건데요.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다가 보니까 영국 장미를 우연히 한 3주 정도 심게 됐는데 키워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. 향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고 예뻐가지고 동물을 키울 때도 교감 때문에 동물을 키우잖아요. 그러니까 식물이나 정원에 있는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식물이지만 교감이 되는 게 느껴지고 또 얘네들이 잘 커가는 모습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작은 땅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마당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햇빛이 없는 저 공간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요. 간단하게 아침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주로 시간을 보낼 때는 저 테이블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. 정원 가꾸시는 분들한테 약간 로망 같은 건데 저쪽에서 보이는 정원 뷰가 달라서 저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정원을 봐도 좋습니다. 1층에는 거실하고 부엌하고 화장실이 있어요. 거실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. 집이 이제 작다 보니까 소파를 여기다 두게 되면 식탁을 따로 둬야 되는데 그러면 작은 집에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게 소파 겸 식탁이 돼가지고 훨씬 더 공간을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어서 창이 저희 집 식구들한테는 계절을 볼 수 있는 액자 같은 그런 창이에요. 봄에는 이런 그림이지만 또 여름에는 이런 꽃들이 조기 피면 되게 예쁘거든요. 저 창으로 보이는 정원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집을 짓고 처음에는 나무 상판을 했어요. 썩을까봐 물기를 계속 닦아야 되니까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집은 작긴 한데 부엌 자체 크기로 봐서는 지금 뭐 아파트 30평대 정도 크기거든요. 작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만 10년이 작년에 되면서 싱크대도 새로 했어요. 하나하나씩 하면서 아 5년 더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있어요. 저희 집이 위에서 봤을 때 십자가 모양이거든요. 십자가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. 2층에는 지금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. 이곳에서 주로 영상 편집하고 작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다 흰색으로 했고요. 자연스러운 느낌 좋아해가지고 나머지 색깔은 우드로. 정원에 있는 식물들한테 신경을 쓰느라 얘네들이 찬밥이거든요. 보사리 종류들이 많고요. 햇빛이 많지 않아도 잘 크는 종류들이에요. 저희 이모가 미국 사실 때 거기에서 샀던 피아노인데 갖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정이도 칠 겸 해서 갖고 온 피아노예요. 그림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찡콩했다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산 그림인데요. 실제 유리 온실을 가진 이후에 아 그럼 내가 이 그림을 사도 되겠다. 저희 정원하고 되게 닮아서 나중에 이렇게 저런 할머니가 돼야지 하고 원래 집 한번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했잖아요. 운 좋게도 이제 좋은 시행사랑 시공사랑 만나서 집을 잘 짓긴 했는데 오히려 살아보니까 아 이렇게 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. 여기 살아보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다음 집 도면이 있어요. 저희 아이가 만 3살 때 여기를 왔는데 중3이 됐으니까 이 집이 약간 가족의 역사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